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안녕하세요. 친절한 전기 과외 선생 연구맨입니다. 이거는 델타 결선 삼상회로 이제 태브난 노턴 가역 정리 중첩 하고 나서 나올 단원인데요. 이제 삼상회로 이것도 꽤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래도 분명히 정복하는 방법은 있으니까 파이팅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한번 회로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여기 여기. 아 그리고 제가 이거는 왜 그리지 못했냐, 제가 3만원 주고 사는 회로 프로그램이 이거 대각선 안 되더라고요. 대각선 안 돼가지고 제가 그려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렸습니다. 쓸데없는 말이었고 이제 여기 A 쭈루루룩 A 여기 쭈루루룩 B. 근데 이게 3음하고 2음하고는 직렬로 연결된 거예요. 직렬로 연결됐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A랑 두 개로 나눠져 있고 두 개로 나눠져 있고 2음하고 3음하고는 삼각형처럼 보이지만 직렬로 연결돼 있다. 삼각형이지만 여기를 엄지랑 검지 손가락으로 쭉 당기면은 이게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여기 1음이고 쭉 2음, 3음 손가락 손가락으로 여기 쭉 당기면은 2음, 3음이 직렬이란 게 보이죠? 보일 거예요. 보여야 해요. 2음, 3음이 직렬 2음, 3음이 직렬 1음. 그러면은 이거를 또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 있겠죠? 직렬, 병렬, 합성으로. 다음 문제.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브릿지 회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풀어드리니까 쉬운 거지 막상 문제 풀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 이거 뭐지? 연고맨이 할 때는 되게 이해가 잘 갔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리고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 번 보시고 그리고 뭐 기사 문제 풀다가 회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이걸로 들어오세요. 어려운 건 이 강의에서 거의 다 다뤘으니까 이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브릿지 회로. 브릿지 회로는 이거 사각형. 사각형인데 여기 저항 있고 저항 있고 저항 있고 저항 있고 여기를 쭉 손가락으로 쭉 당겨요. 쭉 당겨요. 그러면은 1음하고 2음하고는 뭔가 붙어먹고 3음하고 4음하고는 쭉 당겨지니까 팽창이 될 거란 말이에요. 1음하고 2음.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됩니다. 1음하고 2음. 직렬. 3음하고 4음. 직렬. 그런 다음에 이거 이거 더하고 이거 이거 더하고 그런 다음에 병렬하면은 하나의 저항이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됐어요. 재밌는 거 나왔죠? 재밌는 거 나왔어요. 이것도 한번 풀어보실래요? 2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부셨나요?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나요? 이거 쉽지 않거든요?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한번 연결해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랑 또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뭔가 규칙이 보이시나요? 그런 다음에 이쪽 부분을 이쪽으로 밀어볼게요. 이쪽으로 밀면은 딱 만들어지죠. 이렇게요. 9, 9, 9음, 3, 3, 3.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사실 한번 풀어봐야 돼요. 한번 풀어봐야지 아 이거 델타하고 Y결선 합성이구나 느낌이 딱 오실 거예요. 여기서는 틀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린 풀어봤으니까
다음엔 틀리지 않겠죠. 혼자 문제를 풀거나 강의를 들으면서 그때 많이 틀리세요. 시험에선 틀리지 말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또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여기까지 구했는데 이제 가운데 있는 3, 3, 3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꿀 거예요. 왜냐하면은 델타 결선 사이에 있는 델타 결선은 하나의 저항으로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병렬로.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3, 3, 3, 3, 3, 3 이 Y 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바꿀 건데 이 델타 결선으로 바꾸는 공식이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R1 여기 3, 3, 3 옴이죠? 3, 3, 3 RA는 RA는 R1분의 R1 2 곱하기 2, 3, 3, 1 이해가 안 가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3, 3, 3 옴이 있어요. 그럼 이걸 삼각형을 그어요. 삼각형을 그었죠? 삼각형 여기에 있는 저항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렇게 삼각형을 구하고 화살표를 그어요. 화살표. 화살표. 가운데 있는 점을 향해 화살표. 이 여기를 RB라고 했네요. RB는 분모를 화살표 가리키는 거 뭐예요? 이거죠? R2죠? RB는 R2를 분모로 두고 각각 R1하고 R2를 곱하고 R2하고 3를 곱하고 R3하고 곱하고 R3, R1을 곱하고 그러면 뭐예요? R2는 3옴이었죠? 3옴 그리고 다 3옴이니까 3, 3은 9 3, 3은 9 3, 3은 9 이렇게 되는 거예요. RA는 어떻게 구해요? RA가 여기 있으니까 화살표 화살표는 R1을 가리키죠. R1이 분모, R1이 3. 그리고 각 저항의 서로서로의 곱을 더하면 돼요. R1, 1, 2 곱하면 3, 3은 9. 9, 9. 이거 하면 뭐예요? 이것도 똑같겠죠. 27, 9옴, 9옴, 9옴. 그래가지고 가운데 있는 Y결선 3, 3, 3, 5은 999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뭘로 바뀌냐? 바깥에 9옴은 그대로예요. 9옴, 9옴. 가운데 있는 Y결선을 델타로 바꿨어요. 델타로 바꿨어요. 3, 3, 3이 999로 바뀌었죠? 이 3, 3, 3이 999로 바뀌었는데 그걸 가운데 넣어볼게요. 조그만한 세모. 조그만한 세모, 조그만한 세모. 이 조그만하지만 999로 바뀌었죠? 9옴, 9옴, 9옴. 이렇게 변하네요. Y결선하고 델타결선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한번 개념 정리해봤습니다. 이것은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거와는 병렬. 이거 두 개는 병렬, 이거 두 개는 병렬, 이거 두 개는 병렬. 그래서 99 9옴하고 9옴하고 병렬은 합, 곱, 4.5네요. 9로 나누고 2분의 9, 4.5. 이게 또 왜 병렬이냐면은 여기하고 여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기하고 연결시키면은 9, 9, 9, 9, 9, 9. 이거를 병렬이니까 하면은 4.5, 4.5, 4.5 이렇게 변경이 되겠네요. 오케이. 이것도 심상치 않았어요. 델타 결선하고 Y 결선 변환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가지고 어려운 개념이었지만 공식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냥 이것은 이렇게 보는구나 라고 느끼고 넘어가세요. 우선은. 그리고 끝판왕이 왔네요. 끝판왕. 이거는 지금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태분한 태분한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고 전기기사 문제 한 25번 이상 25번 이상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출제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알아야 되고 답을 외워도 될 정도예요. 0.2 옴에 흐르는 전류는인데 답은 0.4예요. 0.4.
이거는 그냥 0.4라고 외우면 되는데 그래도 원리를 알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해볼게요. 이거는 0.4예요, 답은. 하지만 우리는 풀어볼게요. A하고 B하고 있어요. A하고 B하고 있는데 이거를 AB로 AB를 기준으로 해서 한 저항으로만 바꿔보세요. 이거는 거의 못 푸실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한 3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실래요? 시작! 다 푸셨나요? 한 90%는 안 풀고 왔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게 줄이 길어요. 줄이 길어요. 이 부분이 줄이 긴데 이 부분을 가운데로 넣어볼게요. 똑같잖아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만 하면 되니까 가운데로 넣어볼게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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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바꾸는 것까지는 이해되셨을까요? 그냥 줄이 기니까 줄을 가운데로 넣은 거예요. 줄이 바깥으로 도나 안으로 도나 똑같아요. 여기 C라는 점에서 세 가지로 나눠갔잖아요. C라는 점에서 세 가지로 나눠갔잖아요. 저항 두 개로 그냥 줄 하나로 저항 두 개로 줄 하나로 똑같은 거예요. 그냥 바깥에 있는 줄을 안으로 넣었다. 안으로 넣었다. 똑같아요.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를 쫙 조여볼게요. 쫙 조여볼게요. 쫙 조여볼게요. 이거를 붙여볼게요. C하고 D를 붙여볼게요. B 쫙 붙이니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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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죠? 그냥 쫙 붙인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한 점으로 바꿨다. 한 점으로 바꿨다. 그 다음에 이 점을 늘려볼까요? 여기 있는 점을 여기 별표를 늘려볼게요. 이렇게 해도 될까요? 네, 되죠. 한 점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직선으로 연장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니까 우리가 아는 식 좀 보기 쉽게 이렇게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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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렬 하나의 저항으로 바꿔주고 하나의 두 개의 저항이 됐죠? 이거 합치면 되잖아요. 하나의 저항으로 바뀌었네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봤던 문제 하나의 저항으로 바뀌었으니까 이걸로 바꿀 수 있겠죠. 어떠셨나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엄청 쉽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그분은 센스가 있는 분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어려운 편이었어요. 그래서 회로를 많이 봐서 익숙해진 편이고 회로이론 처음에는 많이 못 따라갔는데 1등 했어요. 1등. 회로이론 1등 했고 고려대학교에서 1등 했고 그리고 차서까지 했으니까 믿어보시고 여러분 한번 공부해보세요. 여기까지 연구맨님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